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씁니까? 할 차례인데 바로 안 만들죠.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 와우, 민철이 확실하게 이제 뭐 배우는지 아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쓴다. 그래서 그녀가 쓴다. 그렇죠. She writes. 오, 민철이 처음에 할때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완전 알아게 됐어. 오, 짱짱짱. Right, 그렇죠. 쓰다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가 있는지 고민해야지. 여기다가 막 is 쓰고 막 이런 짓인지 안할 거야,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럼 이 속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 만들었고요. 이제 첫 번째 단계, 그녀가 쓰니 만들 차례네요. 그녀가 쓰니? 그렇죠. Does she write? 문장만 완성하면 되겠다. 완성해 볼까요? Where did she write her name? 그렇지.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오케이. 여기서 her name. 그녀의 이름이란 뜻이고,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거 어디다 쓰니? 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 그래서 her name이 있을 자리에 대답하는 사람 말에 her name이 있을 자리에 her name 대신에 is 들어있겠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She writes it on the paper. 그래서 it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될 거야. 그녀가 쓴다고 했잖아. 그렇죠? She writes 하니까 그녀가 쓴다고 했어. 그 다음은 중요한 말이 무엇을 쓰는지를 해야 된다. 무엇을 쓴다? 그것을. 그 다음에 어디다 쓴다? on the paper.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She writes it on the paper. 그렇죠. She writes it on the paper. 됐습니까? She writes it on the paper.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Her name. 그렇죠. Her name 대신 왔고, 그 다음에 on the paper는 그 종이 위에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on the pap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Where? Does 그렇죠.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She writes it on the paper. she write her name?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그래서 다음. 넌 누구를 사랑하니? 너는 사랑한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는 사랑한다. You love.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그렇죠. love가 하다시니까. Do you love? 했고. 넌 누구를 사랑하니?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 I love my family. 그렇죠.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My family는 나의 가족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나의 가족. 어울리죠? 둘이 쌍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my fami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o? Do 그렇죠. I는 you로 바뀌죠. Who?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Who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계속해서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뭐부터 만든다?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부터 만들죠. 구름들이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그렇지. The clouds are moving. move는 하다시가 틀림없지만, 움직이다가 틀림없지만, 움직이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동사 필요하다. 어떻다? 그래서 누가 다, the clouds are moving. 누가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헤이, 그러면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Are 그렇죠. Are the clouds moving? 그러면 문장 완성? the clouds moving? 오케이, 정리해서 조금 머뭇거렸어. 머뭇거리지 않도록 정리해서 한번더 뭐라고요?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써먹을 수 있는 게 보이죠? 그쵸? 뭐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Clouds moving. 그쵸? 그 구름들이란 뜻이니까 이게. 그 구름들, 다시 말해, 그것들로 바꿔 쓰면 되니까. 자, 대답하는 사람이 the clouds를 넣어야 할 자리에 the cloud 대신에 day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They are moving south. 그렇지. They are moving south. They are moving
south. stay는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clouds 대신 왔고, south는 남쪽으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south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가 are they 위치로 가면 되겠죠. are they 위치로 갔죠. 예, they니까. where are they moving?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할 차례고요. 뭐부터 만든다? 너는? 그렇죠. 너는 본다? 오케이. 보다 보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몇 번까지 준비했어? 끝까지 다 했어? 그럼 보다가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힌트 줄게. S로 시작해요. 보다가 기억이 잘안 나? 이거야. 기억났어요, 이제? 오케이. 얘는 하다시고, you를 하는 순간, 이 속엔 does가 들어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 만들었습니다. 너는 본다. You see. 그러면 첫 단계, 너는 보니? Do you see? 그럼 문장 완성?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됐습니까? 여기 안만 길어봤자 할건 없어요. 됐습니까? The box를 물론 is로 바꿔 쓸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랬더니 나는 그 상자 안에 많은 공들이 있는 것을 본다. 상자 안에 공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영어로 보다? I see many balls in the box. 그렇죠. I see many balls in the box.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many balls는 많은 공들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많은 공들? 무엇 많은 공들? 됩니까? 어울립니까? 이렇게 무엇이니? 많은 공들이야. 많은 공이야. 됐습니까? 이거 이런 말 나오니까 어색한가요? 영어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많은 공이죠, 한국 사람들은. 무엇? 많은 공.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렇죠. I는 you로 바뀔 거고, see 하다시 속에 있던 do를 꺼내서 do you see를 만들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I see many also in the box. 오케이. 보자. 몇 문장째냐, 그러면? 민철이가 26번부터. 자, 두 문장 더 하자. 오케이? 예. 그럼 열 문장 채운다, 야. 너의 누나는 그들을 어디에서 만나니? 합니다. 오케이. 뭐부터 만든다? 너의 누나가 만난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너의 누나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누나가 만난다. 이렇게 오케이 okay. Your sister meet 그래서 만나다라는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 두가 들어갈지 더즈가 들어갈지 고민할 차례죠 두가 들어갑니까 더즈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죠 meet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meet 해야 되는 거예요 she meet 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랑 이거랑 붙일 건데 이걸 안 만들어봤자 뭐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겠죠라고 얘기한 게 She meet이 아니고 your sister meet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your sister meet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민철이가 몰랐구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들었어요 너의 누나가 만난다 한번더 해볼까요? 너의 누나가 만난다 그럼 얘는 이제 첫 단계 너의 누나가 만나니? 그렇죠 meet 하면 안돼저 meet 할때 S 더즈가 가지고 갔어 Does your sister meet? 뭐라고요? 이게 누가 니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문장 전체 완성. 뱀.
댐, 댐이한테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뭐라고요? Meet them. Okay.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렇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러면 대답할 때 your sister가 어디서 너의 누나가 어디서 만난지 물었으니까 나의 누나가 어디에서 그들을 만난다 할 건데 my sister 귀찮으니까 안 길어봤자 그래서 my sister 있을 자리에 대신에 she가 들어있죠. 그래서 them in the park 해도 되고 우리가 많이 했던 at the park she meets them at the park she meets them at the park at the park는 그 공원에서 라는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요? 얘는 참 뭐 대신 왔어? My sister 대신 왔고 참 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이라고 하는 거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니? 오케이 원리를 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Excellent 열 문장 잘했습니다.